김정은 리딩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김정은 리딩이 안 좋았어요. 근데 김주혜 리딩은 더안 좋았어요. 바이든이에요. 김정은이가 바이든을 만나러 가나? 혹시? 우리나라는 완전히 까이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의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린 제3자가 돼버려요. 우리 문제인데도. 빨갱이 빨갱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직접 딜을 하면 일본이 끼어들 것이고 중국이 끼어들고 우리는 구석에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또다시 1953년대처럼 고스란히 남들에게 맡기게 되겠죠. 무식한 늙은이들이 그렇게 목소리가 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죽어도 박박 우겨대는데. 그런데 김정은 운세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최근에 좀 굉장히 큰 사건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되지도 않고, 또 해봐야 당연히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바이든 만나러 내 생각에는 바이든을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바이든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설주이든지, 이설주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김정은만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북한에서는 조금 막 뉴스를 막 쏟아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어쩌고저쩌고 또막또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곤란한 처지에만 처하게 돼요. 그게 잘뭐 성사를 잘뭐 시켜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비난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봤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당장 제가 리딩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뭐 1년간의 운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못된 짓을 또 해요. 못된 짓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큰 전쟁이 아니고 아마도 뭔가 국지전이라든지 약간의 전쟁적인 에너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전쟁을 일으킨다고 으름장을 내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전쟁식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조금 생겨나와요. 그것 때문에 다시 시끌시끌하다가 좀 가라앉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못된 짓을 또 해요. 이것은 제가 느낄 때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옛날에 하던 방식을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지도 않나? 지난 70년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시소하듯이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리고 아마 굉장히 큰 선택을 좀 하게 된다. 건강이 아직은 죽을 지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김주혜 리딩에서는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 리딩은 김주혜 리딩이에요. 아이 리딩은 제가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한번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얘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 해외 얘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게 아이 리딩인데 아이 리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큰 사고가 생겨요. 이것은 이 아이한테 생긴다기보다는 아이가 뭐 일이 벌어져봐야 뭐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다치게 되는 게 아닌가. 주변 사람이 다치든지 얘가 다칠까? 아이 리딩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상당히 좋지 않죠. 이거는 이설주 같아요. 이설주. 이설주는 성정이 그래도 얌전한 여자예요. 그래도 얌전하고 차분하고 장성철이 아니고 그 사람 누구지? 그 사람과의 뭐 연문도 막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누군가가 프로파간다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뭔가 큰 걸 좀 사주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큰 거를 좀 사주고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이가 뭘 배우게 돼요.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걸 얘한테 가르쳐요. 지도자 되는 걸 가르치나? 그래서 데리고 나가나? 해외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돼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을 아이한테 강요를 하게 돼요. 앞으로 이 아이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적이 주변에 깔려 있고 또 몸도 아프게 될 수가 있고 아이가 하여간 뭔가가 공격이 들어가고 뭔가가 사고가 생겨요. 이 아이 리딩이 그때도 그랬거든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김정은 리딩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아이 리딩에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 어린아이를 다음 후계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 세대에서 끝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나라 하나를 사기꾼 가족이 다 그냥 차지하고서는 아마 김정은이가 얘를 데리고 해외를 나갈 거예요. 해외 데리고 나가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런 교섭을 하는 일이 좀 생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윤석열은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저자는 반역자예요. 처단해야 돼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다른 나라에 충성을 하고 이 자는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정말 큰일 나요, 나라.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걱정했던, 두려웠던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나라 뺏겼다고 제가 그랬어요. 선거 결과 보고 일본에 넘어가겠구나 나라가. 그런데 일장기까지 내거는 미친 개또라이가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들 그걸 가만히 놔두고 보고 있나요? 그 자는 동네서 쫓아내야 돼요. 못 살게 얼굴을 밝혀가지고 발 못 붙이게 어디 가서도. 그리고 이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나? 해외로? 공부하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법적인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앞으로 생길까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 관련이 좀 되어 있고,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남자가 나라를 차지하나? 예수노 보고 마칠게요. 아, 사실은 이 카드는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시진핑. 어머, 세상에. 이거 시진핑인데. 김주애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게 될까? 후계자 자리 벌써 얘한테 자리를 주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벌써. 훈련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부글부글 해요, 그것 때문에. 그림 더 리퍼. 얘 후계자 자리 물려받아요, 얘가. 예. 얘가 물려받아요. 얘를 후계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얘한테 안 좋은 일 생겨요. 물려받긴 물려받는데, 다른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얘가 후계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될까요?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으면 뭐 해요? 죽으면 끝인데. 나라가 김정은이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얘가 후계자로서 북한을 이끌게 될까? 앞으로. 이건 김정은인데. 이거는 문재인이 왜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지? 아, 김정은하고 바이든 이거는. 예. 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들은 내가 물어본 거 상관없이 막 나와요, 카드들이. 이거는 시진핑이에요. 어머 세상에. 조그만 애 리딩에 정말 웃기네. 안 돼요. 얘가 지도자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콜카스들이 쫙 나왔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다 나오네요. 야. 엄청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얘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얘를 후계자로 내세우긴 하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얘가 될 수가 없게 돼요. 다른 일이 생기겠죠. 김여정 리딩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김여정. 김여정이 김주애가 지도자 자리 물려받도록 냅두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역사랑 변한 게 없죠. 김여정 운세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운세가 어떤가? 뭔가 새로운 거 시작했는데, 와, 지금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북한에.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이거는 이설주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여자가 자꾸 나와요. 이설주가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조금 힘을 발휘하나?
이설주도 따라가나? 아, 김여정이지. 김여정도 따라가나? 김정은 따라가나 봐요, 김여정이. 그리고 이거는 이 여자는 그때 그 통역하고 번역하고 하는 그 여자 카드예요. 이 김여정 운세는 아주 썩 좋진 않아요. 막 굉장히 분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주변에서 쳐내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자기 자신이 싸움을 걸기도 하고, 못된 짓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엄청 분열이 말도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물러났던 여자가 다시 힘이 돼서 돌아오는 게 이설주 같아요. 그리고 김여정이 아마도 같이 김정은하고 해외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배울 거예요, 여자도. 성공적으로 일을 배우기는 잘 배우는데 왜저 여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아마 크게 이 성공하진 못해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여자랑 이 여자랑 좀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나 그다지 좋은 리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리딩도 아니고 이러네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